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음감회. 이 시간은 컬투 음감회 겸 특선 라이브도 할 수 있고 뭐 송꼬무도 되고 근영님이 네. 온다까지 다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곧단 코너가 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전설인 한국 락의 시조세. 시조세, 살아있는 시조세. 귀곡성이죠. 사랑해 행복한 오. 순간에 찬양하라 김종서.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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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와, 다 같이 오빠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오빠. 좋죠 형, 좋죠. 아휴 죽겠네. 인사 좀 해주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김종서입니다. 야! 아, 저는 형님이 이제 스케줄 잡혔다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저 얼마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형님을 만났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너무 반가웠는데 형님 신곡이 너무 좋더라고. 맞아요. 언제 나오시나 해서 저도 홍보 좀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도 들으면서 플레이리스트에 넣었어요. 진짜? 와, 여러분 해서요 그렇게 여러분도. 박유정 씨가 보는 라디오로 이제 보고 계신가 봐요. 어머, 최파타 화정 언니가 나온 줄 알았어요. 너무 고우세요. 그렇죠. 변함없죠, 형님. 네, 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선생님. 텔레비보다 멋있어요. 네. 아, 그래요? 실물이 더 그죠. 아, 그래요. 텔레비가 TV가 제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 맞아. 네. 나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나도 실물이 훨씬 난데, 그죠? 아니 형님이 처음에 나오셔갖고 제가 이제 막 바이올린 소리로 시작되잖아요 이 코너가. 막 열심히 그걸 흉내내면서 형님이 아 열심히 산다 이러셔서 혼자 너무 웃겼어요. 빵 터졌어요. 아 작년에 뮤지컬 볼륨업 홍보차 한번 또 나오셨어요. 네. 어, 압구정동에 LP바를 하고 계신데 그건 어떻게 잘 되십니까? 되게 잘 돼요 지금. 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경이 볼륨업 배경이 이제 그 LP 그죠? 네, 홍경민 씨가 썼잖아요 대본을. 그렇죠, 그렇죠. 저희 가게 와서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맞아 맞아 오픈이 7시인데 9시에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닫아야 되니까 2시간 오픈이 그러니까, 7시인데 2시간만 하고 닫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손님이 없을 때 그 쓴 거예요. 망해가는 클럽. 이걸 배경으로 쓴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뮤지컬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와. 뮤지컬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저희 가게는 악영향을 끼쳤죠. 왜? 배경이 그래가지고 아. 가게가 안 되는 가게 어떤 그런 상징이 돼 버려가지고. 아. 근데 네. 지금 잘 된다면서요, 형님? 예, 네, 그 뮤지컬은 망하고 우린 잘 돼요. 와, 형님 늘 계세요 거기? 거의 있죠. 제가 이제. 저번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오. 라이브를 매일 해요. 아 형님 노래를 매일? 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재즈 밴드도 있고 팝 밴드도 있고, 있고. 매일 에브리데이 라이브가 있어가지고 예. 형님들 라이브를 하십니까 가끔? 저도 이제 아주 특별할 때 딱 가죠. 가 나도 비올 때 겨울에 비올 때 겨울비 사랑 나래라. 야 이거 아까 처음에 그 소개할 때 부를 때 얼마나 눈치가 보였지. 아니 왜 왜? 잘하잖아요. 그럼요 최고죠. 자 신곡이 무려 7년 만에 형님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 신곡 발표를 하셨습니다. 와. 아. 왜 형님 이렇게 오랜만에 발표를 하신 거죠? 맞아요. 곡을 한 100번은 썼을 거예요. 썼다가 발표하려고 하고 직전에 그냥 아유. 아니야. 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계속. 느낌이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전성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주저하고 나중엔 이게 패배주의로 빠지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형님 마음이 계속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러면 계속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12월에 공연을 하면서 용기를 냈구나. 공연도 굉장히 오랜만에 했어요.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팬들이 눈빛들이 이제 막 너무나 이렇게 막 노래하는데 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저를 일으켰죠. 그래서 곡을 딱 썼는데 이제 그게 이 곡이에요. In My Life라고. 노래 너무 좋아요. 야, 너무 좋아요. 못 들어봤지 아직? 아직 못 들어봤어요. 나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야 여기서 근데 중요한 나이... 거는 근데 여기서 노래를 형님이 돌려서 안 나오면 못 들어요. 못 들어. 아니, 거기에 이런 놈의 방송이다. 이게 빵이 세 번 나오면 그냥 돌아가셔야 돼. 아, 실제로 그런 가수들이 있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실제 슈퍼주니어도 그랬고 아, 네. 선미 씨도 선미 씨도 그랬고 예, 방청하다 갔어요.
하나 우리 잘해 잘돼 똥손 예예예 한 명만에 나온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어쨌든 엄청 홍보해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아 들을지 못 들을지 여러분 형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홍보를 좀 일단 해주세요. 네. In My Life. 비틀즈를 오마주한 작품이고요. 제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같이 했고. 야. 60년대 70년대 그 악기들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고요. 리얼 사운드지 전부 다 그죠? 네, 그래서 라이브 녹음할 때 그냥 예전에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가자라는 게 이제 최고의 어떤 목표였어요. 결과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 곡도 너무 좋은데 형님이 네. 그동안 망설여오던 그 백곡도 다 궁금해요. 맞아. 뭐죠? 백곡. 아, 내려고 했다가 말고 내려고 했다가 말았던 곡. 진짜 과감히 다 버렸어요. 그거 있으면 진짜 미련 남을까 봐. 아예 버려버렸어요. 원래 하드에 없어요. 넣어놓거든요. 와. 네, 없어요. 그. 혹여나 나중에 쓸까 봐. 안 만드신 건 아니죠? 지금 표정이 다 버렸다길래 아니 이 한 곡 갖고 계속 썼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0곡까지는 안 되고 솔직히 아니,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또 그랬군요. 예. 수많은 곡이라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와 아유 되게 아, 신곡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아직은 뭐 크게 뭐 폭발적이진 않은데 오늘 이후로 폭발적이 될 거예요.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주변에 처음에 이제 프리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김종서의 예전에 느낌도 있고 또 그 사실 전 젊은 세대들한테는 외면받을 줄 알았는데 왜요? 오히려 그들은 되게 힙하고 레트로 같다. 오히려 오히려 예, 그런 친구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아 저는 진짜 이 노래를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형님을 기다렸던 분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죠. 형님 음원을 내시길. 몰랐어요. 이제 솔직히 그 숨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제가 외로웠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네. 누가 안 찾아주니까 그렇죠. 못 찾겠다 깨꼬리를 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참 아 이 그냥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럼 계속 해야 되죠. 시작으로 계속 음원 발표도 하고 콘서트도 크게 하고 그렇지 맞아요 하셔야 돼 형님. 근데 여기서 안 되면 이제 또 그렇지 뭐. 아니요 된다니까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해. 오늘 보고요. 백곡 다 만든 거 아니었지? 1월 30일에 이게 음원이 발표됐는데 이 날짜도 되게 의미가 있다면서요 형님. 왜냐하면 제가 그 대답 없는 너가 솔로 데뷔곡이잖아요. 네, 그게 92년 1월 30일 날 나왔어요. 아~ 네, 전 몰라 이게 저는 그냥 1월 30일 날 내야 되니까 냈는데 와~ 팬들이 알려준 거예요. 와~ 팬들이 같은 날이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게 기릴이지 않나. 약간 제 데뷔, 제2의 어떤 전성기로 가는. 맞물렸죠. 그러니까 그때 데뷔할 때 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의미 있네요. 의미 상당히 있네요. 비슷해요. 야, 그나저나 안 나오면 못 듣습니다. 꽝이 세 번 나오면 못 듣는 거죠. 자, 김종서 형님이 신곡 포함해서 무려 세 곡이나 라이브를 해주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네. 안 나오면 못합니다. 걸려야 돼요 여기 이렇게. 잠깐 연습 한 번. 잠깐만요. 이 In My Life가 물론 지금 몇 개 들어있습니까? In My Life. 하나, 둘 많이 넣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무조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답 없는 너 들어가 있죠. 아름다운 구석 네. 그 엄청난 노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확 돌려야겠다. 그럼요. 확 돌려야 돼. 네. 그럼요. 그럼요. 악이 뭐 에이 꼼지구려. 수많은 김종서 씨 히트곡 중에서 겨우 일곱 곡을 겨우 추렸습니다. 겨우. 좋네 예. 진짜. 듣고 이거. 싶은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예. 예. 자 꽝이 세 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세 번 나오면 그냥 이 코너 마무리입니다. 예예. 예예. 돼요? 그냥 홍보 끝 출연 끝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네네. 형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7년 만에 나왔다니까. 아니 형의 손에 달려 있는 그러니까, 게 누구 탓도 못 하는 겁니다. 저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돌려주시죠. 자 김종서 선배님의 손은 과연? 간다! 과연?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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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Life. 플라스틱 신드롬.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았죠. 예. 기타 소리 예술이죠, 완전. 이게 1995년도에 나왔던 노래. 4집 앨범에서 제가 이거 캐나다 가서 캐나다 뮤지션들, 그 미국 뮤지션들하고 같이 녹음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 근데 왜 외국 뮤지션들과 작업을 하시려고 그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이 곡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싶어서 물론 국내 뮤지션도 잘하지만 그렇죠. 그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연주의 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분들의 선에 의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아.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이야. 너무나 좋은 톤 기타 톤을 얻어서 드럼도 그렇고 뭐 맞아. 너무 좋았던 톤이. 것 같아요. 이런 그런 리얼 사운드가 너무 좋거든요. 네. 너무 좋아 이 밴드. 와. 참고로 베이스 치는 분이 베이스 치는 분이 그 유투의 보노하고 친구분이시라고. 유투요? 네. 우와 모르시는 눈빛이십니다. 이게 프리스타일이라는 곡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집 앨범에 보면 네. 서태지 사집 앨범에도 그게 들어갔어요? 서태지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제 사집 앨범에 들어가고 걔네들 사집 앨범에 들어가고 공동 작업을 했어요. 야. 그 가요사의 전무후무한 얘기였죠. 그때 당시 서태지 씨가 앨범을 내면 다들 피했거든요. 그 시기에 앨범을 안 냈는데 종소 형님만 정면 승부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2위 서태지, 2위 네. 김종서 이렇게 됐죠. 제가 1등 갈 때도 있었어요, 이 노래. 아, 그래? 그랬었어요? 제가 엎었었어요, 한 번. 아, 그래서? 컴백홈을 이겼었어요. 컴백홈을 이긴 적 있었어? 예, 그럼요. 이 노래로? 예. 우와! 대박이죠? 우와! 지금 요즘 같으면 이제 BTS를 피하는 그런 느낌에 그렇죠. 정면 승부를 한 거죠. 저희 날짜 받았다가 BTS 나온다고 날짜 취소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778 하나님이 네. 추억을 보냈어요. 진짜 이거 20대 때 도남동 노래방에서 그럼?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미치듯이 열창했었던 종소 오빠 진짜 너무 좋아요. 최고라고. 아, 감사합니다. 지금 95년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자, 형님 두 번째로 돌릴 시간이 왔습니다. 자. 야, 무심하게 돌렸어. 무심하게 돌렸어. 무심하게 돼. 무심할 때 걸릴 수도 있어요. 무심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방현 나와서. 야 대박. 무대로 모십니다. 김종서. 김종서. 헤이. 김종서. 오빠. 김종서. 오빠. 김종서. 오빠. 오빠. 김종서 오빠의. 7년 만에 신곡 여러분들 영접하겠습니다. 와 우리 살아있는 전설 락의 전설. 이제 예. 이러다가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또. 좋습니다. 자 In My Life 이 7년 만에 신곡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돌아왔어. 그가 왔다. 레전드 김종서. 지금 3345님께서 소름 머리털이 서네요. 종서 형님 짱. 상공에서 아따 가슴이 찢어불구만 가슴을 그냥. 삐돌이님께서 이게 진짜 김종서다 하는 도입부유. 이은미 씨, 은민이 나 보냈나? 일하는데 울리면 어떡해요? 겨울비 버전 2 같은 느낌이에요. 이은미 씨네, 진짜 가수 가수분이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뭐. 1345님께서 오늘 회식인데 가서 김종서님 노래 부를 겁니다. 회식에서 부른대요. 노래방에 나왔나 벌써? 아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왔나요? 내 노래도 아직 안 나왔는데. 하윤정 씨, 스카프 엄청 힙해요. 나도 저거 있는데 다시 해야겠어요 하셨네요. 1796님께서 종선님 스카프 직구로 하세요? 라이브로 사세요? 단체로 사면 싸다던데 저랑 같이 사요. 스카프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예. 자, 계속해서 종서 형님과 함께 4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로라 오레오 이레오 이레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로라 오레오 이레오 이레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종서 형님과 함께 4부에 불려합니다. 황지혜 씨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형님 나와서 반가웠고 기다렸던 사람이 많은 거라니까요, 형님. 맞아요. 네, 옛날 감성 살아나면서 닭살이 너무 돋는다. 원래 닭살이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7590님께서 방청하고 계신가 봐요. 종선님 신곡 라이브 눈앞에서 보다니 너무 영광이에요. 소름 돋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인 마이 라이프 최고. 7590님 어디? 7590님. 아 여기서 바로 앞에서 직관. 예, 일렬에서 직관. 직관이네요. 직관. 이서진 씨, 그렇게 파워풀한 곡을 부르고 체력이 괜찮으세요? 진짜 대단해요. 오늘 라이브는 형님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긴장 많이 했어요 또. 되게 긴장해요. 다 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이 반응이 좋으니까 이게 사실 저희는 박수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계신 분 직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에너지를 빡빡 주니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사실 가수들의 노래하는 게. 근데 이렇게 뭔가 보상받은 기분이. 보상받은 기분이고. 되게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운이 쏙 들어왔어 지금 형한테. 와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기운이 형한테 갔을 때. 라이브를 어떻게든지 좀 빨리 뽑아내야 돼요. 사랑해. 들어야 됩니다. 많이 지금. 이서진. 자, 빨리 돌리세요. 돌리세요. 빨리 돌리세요. 무심히 돌려야 돼. 무심히 돌립니다. 라이브 나와.
대답 없는 너가 나옵니다. 이거. 야, 1월 30일에 형님 솔로 데뷔했던 그 곡. 아, 이거 되게 힘든데 이 노래. 야. 이 노래 힘든 노래를. 와, 데뷔 때 노래를 지금 하면 되게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가수분들은. 야, 근데 저는 참고로 키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꼬. 그게 제 철학이에요. 원키로 그냥. 원키로 그냥. 야. 원키 고집하자 그냥. 와. 몸이 부서져도. 야. 네, 지금도요. 예. 네. 아, 그게 지금도 그래? 다른 분들 보면 되게 친척인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친척인 줄 알겠대. 지금도? 머리 이렇게 물. 지금 너무 친근하게. 지금도? 네. 자, 형님 바로 대답 없는 너. 어, 괜찮으세요? 대답 없는 너가 되게 힘든 노래예요. 어, 그렇지. 음역대도 되게 높고 그래서. 4010님 30년 전 대학 축제 때 과대표로 김종서님 대답 없는 너를 불러서 1등하고 축제 때마다 불렀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신곡도 잘 들을게요. 김종서 흥해라 흥 하셨네요. 대답 없는 너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없이 멈춰진 하얀 손 싸늘히 식어가는 눈빛 작은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던 나 비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 듯 느껴질 뿐 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 듯 느껴질 뿐 말하고 싶지만 들어준 눈에 없는
와우! 김종석! 김종석! 오빠! 김종석! 오빠! 김종석! 오빠! 김종석! 오빠! 와! 이 노래 라이브를 하는 순간 그 시간만큼 다 92년, 93년으로 돌아간 거야. 타임머신 탄 것 같아. 아, 야, 이거 진짜 그 우리 어렸을 때 이 노래 진짜 많이 따라 불렀어. 예전 난 누구야? 엄청 연습 많이.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예. 창법으로. 예. 안 먹어. 어머니들 다 그렇게. 엄마도 그렇게 하고 그랬어. 저 윤지인님께서 세상에 나 지금 TV 튼 줄 알아. TV 튼 줄 알았는데 CD 튼 줄 알았는데 라이브인지도 몰랐어요. 라이브네 세상에 어머. 그러니까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CD 그때의 감성을 그대로 하죠. 맞아. 관리가 엄청나신 분이죠. 야 형님 그때 몸무게 그대로십니까 지금? 어 진짜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더 중국 매일 대박이 풀진 않고 매일 운동하니까. 운동하고 뭐 관리하신. 여덟 잠자기 전에. 7시간, 8시간 전에는 안 먹어요. 야! 물만 먹고 운동하고. 우와. 그러니까 그대로 몸을 유지. 와, 형. 와, 막 밤에 막 치킨 막 어떻게 해? 아, 안 돼요. 형 원래 젓갈 좋아하잖아요. 젓갈 좋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알죠, 형 젓갈 좋아하는 거. 오, 그것도 많이 줄였어요. 그 나트륨 때문에. 아. 좋아하는 젓갈도 줄이고. 와, 아, 젓갈. 김 탁 착. 와! 와, 밤에 그거 어떻게 참지? 그러니까. 와, 참아야 되니까. 야. 토하죠. 아, 너무 맛있죠. 아, 그렇지. 안돼 안돼. 탁탁탁탁. 낙지 젓갈도 진짜 맛있죠. 오, 낙지 탁탁탁. 예, 예. 그 낙지 젓갈을 밥에다 이렇게 같이 후라이팬 볶아보고 낙지 볶음밥 합니다. 갈치 속젓. 갈치. 아, 갈치. 고추를 살짝 썰어 갖고 같이 버무려 갖고. 이야. 야. 배추에다가. 명품 라이브를 듣고 아, 갑자기 젓갈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예, 정말 네, 아, 감칠만한 젓갈 네, 같은 노래였습니다. 네. 강명민님께서 아 테이프를 사서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아, 김종선님의 노래 테이프 시대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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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랬어요.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저도 종소형 노래를 늘어질 때까지 나중에 되니까 예치에 9909님 오늘 방청객들 돈을 걷어야 될 것 같다고 누가 아하. 이거를 그냥 공짜로 어? 오신다는 종성한테 기분 좋은 부럽다고 네, 문자가 왔어요. 뭐요? 2320님께서 네. 김종서 씨 멜엑스 인기 검색어 2위입니다. 와. 멜땡 아, 멜땡 멜랄랄랄랄랄랄 멜땡 사이트 진짜? 인기 검색어 2위로 올라가십니다. 인기 검색어 이렇게 된 2위로 올라갑니다. 1위로 올리죠. 여러분들 움직이세요. 멜땡 들어가고 네. 인기 검색 좀 한 번씩 네. 하세요. 우리 종성형님 나 진짜 예, 예. 진짜 오랜만에 이런 거 예. 내가 이름이 올라온 게 그렇지. 예, 제 김종서 치면은 항상 김종서 장군이 먼저 나와요. 장군한테 밀리면 어떻게 해요. 아, 아. 자 우리 예, 정, 어디 1등 될 겁니다. 정혜수 아카스와 김종서 혹시 지금 뭐 사극하나?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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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지금 컬투쇼에 나와서 컬투의 힘입니다. 아. 나와서 야? 그럼 음원 차트에서 지금 2위를 하고 계신다는데 1위 한번 가볼까요? 욕심 예. 한번 내볼까요? 예 1위 한번 갑시다. 1위 갑시다. 같이 들어가서 멜땡 들어가고 인기 검색어에 형님 김종서 In My Life 딱 진짜? 야 이거 예, 정현 종소 오빠 스펀지에서 목소리로 유리컵 깨는 실험할 때 목소리로 네. 유리컵 깬 거 생각나네요. 목소리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아 이런 적이 있었구나요. 와인잔을 옛날에 목소리를 해서 깼어 그 다른 스펀지 프로그램 네. KBS 네.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아요. 예예 예, 예, 괜찮아요. 한국 방송 그때 수신여의 같이 아 해가지고 종소 형이 아 해가지고 그 와인잔이 팡 안 깨졌어요. 야 3시간 동안 야 아, 이게 아무도 안 됐어요. 그 전에 뭐 성악가도 하고 뭐 누구 네, 가수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됐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했는데 저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옆에서 계속 이제 계속 시키는 거야. 희망 고문 시킨 거죠. 될 것 같아. 다 그걸 3시간을 했다니까요. 근데 깨졌어. 아직 딱. 이야 대단하시다. 영상 있죠. 네 맞아요. 강지원 씨 송도에서 국수집을 하셨을 때 장국수 먹으러 가서 사진도 찍고 왔었는데 없어졌어. 그때 아쉬웠어. 국수집 언제 했어요, 형님? 분위기 좋은데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강지원 씨가 아 지금 멜론 지금 분위기 좋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말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말아 먹었어요. 네 예. 국수를 강지원 씨 뭐 이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주의하세요 제발. 0031님께서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도 돌릴 것도 없이 그냥
다음 라이브 들읍시다. 방송놈들아 빡빡하게 굴지 말고. 아. 그러니까 여기로. 진짜 형님 오, 형님 콜하시면 이거는 왜냐면 그럼요. 형님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네. 이제 형님만 오케이 하시면 네. 우리가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다 들려 그냥 안 돌리고 그냥 하, 아 그러면 아 그 그래도 저를 대표하는 곡이 이제 아까 뭐 겨울비디 있고 뭐 많지만 아무튼 지금 아름다운 구속이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다 같이 불러야 돼 그러면.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근래 이런 반응 처음이야 나. 아니 형님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레전드십니다. 어 진짜 형님. 자 레전드가 걸어서 무대로 가셨습니다. 예 살아있는 전설 살아있는 레전드 아, 우리 아름다운 구속 제발 우리도 음악으로 구속해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구속.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휴일에 해약할 일들이 내게도 생겼어 yeah.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 보내길까 힘겨워지는 나를 어떻게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너에게 또 다른 내가 거야, yeah. 아름다운 구속인 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다 같이 소리 질러 김종서 오빠 김종서 오빠 김종서 야
아니 지금 그때는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아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좋죠. 아 이게 거기 이분도 그렇게 느꼈어. 7646님 예전부터 정말 궁금했는데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네.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이분은. 무슨 넌 또 다른 나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나를 예. 사랑하는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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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렸던 내가 온 것 같은 이런. 예. 그렇죠. 전우철님께서 오늘 하루 구속이다. 행복이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혜진님께서 와 아름다운 구속 노래가 나오자마자 사무실에서 모두 합창 중입니다. 나오죠 이거는 합창. 김순환님께서 목소리가 어찌 이리 맑지요. 와인잔 깨진 거 이해됩니다라고. 김도영 씨는 또 추억에 젖었습니다. 첫사랑이 저한테 불러준 노래예요. 잘 살고 있지? 어 뭐야? 잘 살고 있지? 잘 살고 있지? 첫사랑이 불러줬대잖아요. 잘 살고 있지? 잘 살고 있지? 그렇지? 어 여자분이 아... 불러주셨나 보네 김도영 씨. 아 좋다 좋아. 좋다. 정말 형님 야. 계속해서 네. 그냥 공연도 하시고 활동도 네. 하시고 형님. 예? 네? 그 진짜로 제가 사실 진짜로 제가 이렇게 쉽게 나온 것 같지만 되게 용기를 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나름의 출사표 같은 비장함이 있었거든요. 어. 이번에 해서 별로 그냥 안 되면 아예 그냥 이제 조용히 그냥 덮자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 진짜. 인지였는데. 근데 안 돼요, 정말 하길 잘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제가 죄송해요. 이 많은 반응들 속에서 망설였던 느낀 게 예. 아.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막 장문에 막 글을 저한테 DM으로 발송하신 분들 계신데 뭐 내가 이럴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이 노래로 위안을 받았고 아,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 그럼, 그런 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가 참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혼자가 아니에요. 저 인기 검색어도 2위에 계속 계세요 지금. 검색 실시간으로 체크 중이거든요. 더 올려봅니다. 더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1위는 누굴까 궁금하네요. 괜히 얘기하면 안 돼 1위를. 아, 안 돼. 그러면 더 궁금해서 검색해 본단 말이야. 김성호 씨 나이는 저만 먹었나 봐요. 전성기 때랑 변함없는 목소리 김성호 최고예요.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예, 정말 하셨네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예 진짜. 예, 형님 혼자 어쩌면 안 돼요 이제는. 맞아요. 기다리신 분들이 계셔서 네, 그러니까요. 해줘야 제가 됩니다. 참... 저도 제 이 방송을 제가 어떻게 하고 할 게 아니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 진짜 아까 감동했어요. 아까 막 제가 열심히 한다 그게 여러 가지 그 중의적인 예,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이렇게 열심히 막 길을 막 텔레파시를 쏴주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좀 재밌게 해줘 그래갖고 그냥 네 알았어. 옆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봐. 지금 옆에 애 지금 맡기고 오신 분 계시거든요. 오, 네. 지금 요 주름이 엄청 지금 지도로서 지금 하도 웃어가지고. 야 성현주 님께서 청춘을 김종서 노래와 함께 보냈어요. 아 형님 오늘 잘 나오셨어요 진짜로.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동이네요. 진짜. 형님께 광고를 들려드립니다. 진짜? Here we go. 어 가분하다. Here we go. 축하드립니다. 김종서 씨. 멜땡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합니다. 무슨 일이 다 있네. 예. 와. 자 형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마다 노래 내실 때마다 컨텐츠 나오시고요. 네. 예, 여러분 형님의 그 창작력 멈추지 않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형님의 네, 감사합니다. 신곡 In My Life를 깔아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아 너무 감동이고 제 감동 제가 10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DJ 열두 고생했어요.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예, 저도 여기서 인사를 나눌게요. 와주신 방청인 여러분들, 들어주신 쇼다란 여러분들, 수고한 방송 놈들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행복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에러.